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 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Refuge in Buddhism, Three Jewels. 이거는 이제 Statue of the Buddha, 이제 불상이죠, 불상. Preaching his first sermon at Sarnath, Gupta period. 475 Common Era. Ecological Museum, Sarnath. 그러니까 이게 이제 preaching이라는 말, preaching, 뭐 설법하다. 이런 걸 preaching이라고 그래요. His first sermon, 최초의 법문 있죠? 오비구한테 했던 것. 이것을 the first sermon이라고 합니다. First, his first sermon. 최초의 설법. At Sarnath. Sarnath라고 하는 건 녹야원을 얘기한 녹야원. 인도 녹야원. 녹야원에서 최초의 그 설법을 하는 이제 그 장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mos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uddha was a wandering ascetic and religious teacher who lived in South Asia during the 7th century BCE and founded Buddhism.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죠. 시타르타. 고타마는 성이고 이분이 이제 부처님으로 부처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분은 이 원더링이라는 거는 원더링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걸 원더라고 그래요. 원더링. 이게 유행성이죠. 유행. 유행. 에세틱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 뭔가를 절제하면서 무소유로, 무소유로 이렇게 그 보면 이제 쉽게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도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말하자면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갖다가 wandering ascetic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religious teacher 또 종교 지도자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고. According to Buddhist tradition, 불교 전통에 따르면 he was born in 룸비니. 뭐 우리 흔히 아는 얘기로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고 지금 이제 네팔이 되겠죠. 그때는 뭐 인도니까 하나. To royal parents of the Shaka clan. 클랜. 무슨 족. 클랜. 샤카족. 석가족이지. 그래. 석가족의 그 royal parents. 왕실 부모님에게서 이제 태어났다 이 말이고 renounced. 여기서 또 리나운스드란 말이 있죠. 리나운스. 이거는 버린다. 이거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걸 리나운스라고 그래요. 리나운스. 리넌시에이션. 크게 버린다. 방기. 대방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가정생활을 버렸다 이거예요. 에즈 원더링. 그러니까 금욕적인 그 유행하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어떤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정생활을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After leading a life of begging. 그러니까 begging이라는 건 걸식이죠. 걸식. 탁발. 탁발 생활을 이제 하고 asceticism, 금욕주의. 그리고 meditation, 명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맥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명상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바로 고행이지. 고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he attained enlightenment at Bodh Gaya. 부다가야란 데서 보드가야란 데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attain하다. attain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어로 된 불서를 읽을 때
여기 attained enlightenment, 깨달음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In what is now India. The Buddha thereafter wandered through the low Indo Gangetic plain. 그러니까 갠지스 평원에 그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이제 wandered. 말하자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했다는 얘기고 teaching은 그리고 가르치고 빌딩어 monastic order 수도원의 어떤 그 말하자면 승가를 이제 빌딩이라는 건설했다 이 말이 건립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자연히 제자가 모여들고 하니까 이제 하나의 그 커뮤니티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he taught a middleway. middleway라는 거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중도를 이제 가리켰다.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그 극단적인 거행을 했잖아요. 6년간 설산에서 하루 뭐 한 끼 내지는 먹지도 않으면서 그 고행상을 보면은 그분이 아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뭐 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런 수행을 하지 마라. 중도를 택해라. Between sensual indulgence. 감각적 방종. 그 다음에 severe ascetic. 아주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중도를 찾아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쳤죠. 본인은 과행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야 그 너무 극단적인 양극단의 그런 어떤 감각적인 방종과 극심한 과행주의는 이제 버리고 중간적인 중도적인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니르바나 해탈 열반으로 향하는 그런 중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 지금 보면 자이나교도들 보면은 자이나교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파가 두 파가 있어요. 한 파는 옷을 입는 파가 있고 하나는 옷을 벗고 다니는 그 승려가 있다고 자이나교 승려 헐랑 벗고 그걸 공의라고 그러지 빌공자 옷을 안 입어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수염도 뽑아버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 한 끼 물도 한 줌 먹는 것도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 고행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불교의 그 수행자들은 결국은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런 중도적인 수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freedom from ignorance. 이그노런스라고 이제 무지를 얘기 무지 무명이라고 그러지 무지 무명 에? 무지 또는 무명 사람이 어리석고 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번뇌망상에 그 이제 휩싸여 가지고 그 해탈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craving이라는 가래 아주 갈증난 어떤 애정 그 다음에 reverse 윤회 에? and suffering 고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그런 해탈 열반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his teachings are summarized in the noble eightfold 이거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게 더 노블 노블이라는 건 숭고하다는 얘기고 eightfold 팔 여덟 개가 겹친 그런 길 그러니까 팔정도가 됩니다. Training of the mind that includes ethical training and meditative practice such as sense restraint, kindness toward others, mind police, and jhana dana.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제 그 닦는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윤리적인 훈련과 또 감각 억제, 타인에 대한 친절, 마음 챙김 뭐 이런
그런 명상 수행을 포함하는 마음의 훈련이 거기 한 8정도에 이제 요약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견, 정사요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the Buddha has since been the Buddha has since been venerated by numerous religious and communities across Asia. 결국 이제 부처님은 이후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종교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ouple of centuries after his death, 그가 이제 돌아가신 몇 세기 후에 he became to be known the title 이제 붓다라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됐다는 얘기고, 부처님이란 뭐 무슨 뜻이냐? Awakened One. Awake이라는 거는 뭘 일깨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깨워진 분 또는 enlightened 깨달은 분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붓다라는 거는 각자란 얘기야. 각자. 깨달은 분이다. 이게 깨달은. 깨달아진 분 또는 깨달은 분. He teachings were compiled by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Vinaya. His codes for monastic practice and Sutta Pitaka. Compilation of teachings based on his discours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위나야. 위나야랑은 율을 얘기하는 거고, 율. 율의 이제 율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수행하는데 그 모나스틱 프랙티스 수도원에서 이제 수행하고 하는 데는 어떤 그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가르침은 담론에 거의 담론 설법을 많이 하셨잖아. 그거는 이제 수따삐따가가 됐다. 경장이 됐다 이 말이야. 경장. 수따라는 거는 경을 얘기해요. 삐딱가나가는 바구니란 뜻인데 장이라니 장. 그래서 경장, 율장, 결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디즈어 패스 다운 인 미들 인도 아리안 다이렉 주루 언 오랄 트러디션.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구성에 의해서 인 미들 인도 아리안. 그렇게 인도 그 인도 아리아 방언으로 이제 이것이 구성. 그러니까 빨리어죠. 말하자면 빨리어로 계속 이렇게 이제 스승과 제자에서 이렇게 오랄 트래디션 구성으로 구성 전통으로 암송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졌고 레이터 제너레이션 컴포즈드 에디셔널 텍스트.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후에 후세대들이 이제 텍스트로 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논의 아비담마. 아비담마라는 거 구사론이죠. 구사론. 그다음에 바이오그래피스 오브 더 부다. 부처님의 전기 자타까지요. 이런 또 컬렉션 오브 스토리 어바웃 이제 바이오그래피 오브 더 부다는 건 이제 부처님 전기. 그다음에 스토리스 어바웃 히스 패스트 라이브스. 패스트 라이브라는 건 전생 얘기예요. 자타까. 자타카 이제 자타카 있죠 자타카.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편집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또 경전들이 이제 추가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석가모니라는 거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이다. 석가족 석가문이라고 했을 때 문이란 말은 성자란 뜻이고 이제 본명은 교달마. 그러면 이제 싯달다. 기원전 563에서 483. 이 사이에 이제 생존하셨던 분이고. 또 빨리에는 싯다따 고따마라고 한다. 뭐 싯다르따 고타마나, 고따마나, 싯다따 고따마나. 다 같은 말이고. 이제 산스크리트는 그렇고, 빨리어로 그렇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옛날 남아 지구에 이제 부처님은 사상가이면서 교육가이면서 종교가이면서 철학가면서 바라문교의 개혁가다. 이런 얘기고. 사가모니, 불. 나중에는 이제 사가모니에서 사가모니, 불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부다 샤카문이라고 해요. 부다 샤카문.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타라는 거는
붙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의역을 하면은 가고자 깨달은 자다. 또 세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 세존, 석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석가문불 또 석가열애 뭐 석가불 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이고 그리고 또 그 뜻은 능인 능인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보면 능인사 뭐 스님들도 보면 능인이라는 그 법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란 석가 모니 할 때 모니란 뜻은 정묵이란 뜻이 정묵. 저리 가면 정묵당이 있죠. 정묵당 그건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